이번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일본 앞에 불종적인 모습으로 우리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그들과 그 헌법 정신을 보호하고 수호하려는 우리들, 바로 그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제가 비유하거늘, 그리고 주위에서도 말씀 주시거늘, 승일이냐 숭일이냐 라고도 얘기하시고요, 동해냐 일본해냐 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1번이냐 일본이냐 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독도냐 다케시마냐 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굳이 4월 10일에 우리 소중한 헌법 정신과 독도가 위태로워지지 않게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 부탁드립니다. 또 하남시 의뢰 김용만 후보의 한마디 들어봐야 되죠? 예! 네, 오늘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백범 증손 김용만입니다. 요새 우리 당원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채 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참 많기도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한 일본 핵 오염수 방류까지도 돕고, 우리 홍범도 장군의 흉상마저 옮기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또 이토 히로부미라는 우리 국가 주권을 침탈한 주된 인물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정말 핵에 망측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고 안 좋은 것들과 맞서 싸우라고 옆에 계신 이재명 대표님께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저를 영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역사 분야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분이 바로 제 옆에 있는 추미애 장관님이십니다.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꼬집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잘못된 판결도 꼬집으시고 어느 누구보다 그 분야에서 앞서서 싸우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장관님이 아니고 추미애 장군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두 대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일본 앞에 불종적인 모습으로 우리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그들과 그 헌법 정신을 보호하고 수호하려는 우리들, 바로 그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제가 비유하거늘, 그리고 주위에서도 말씀 주시거늘, 승일이냐 숭일이냐 라고도 얘기하시고요, 동해냐 일본해냐 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1번이냐 일본이냐 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독도냐 다케시마냐 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굳이 4월 10일에 우리 소중한 헌법 정신과 독도가 위태로워지지 않게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 부탁드립니다.